여러분이라면 이 마을에 살고 싶으신가요? 저는 지금 화성시 세솔동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구독자님이 답사를 희망하셨던 바로 그곳. 저도 전원주택 살지만 아쉽고 부족한 부분 물론 있지요. 그걸 과연 이 마을이 채워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아주 꼼꼼히 들여다볼 거니까요. 영상 재밌게 시청 바랍니다. 참고로 토지 가격은 제목과 썸네일에 표기해 놓겠습니다. 그럼 한 바퀴 둘러보시죠. 가장 혁신적인 전원 마을! 이 연사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아, 농담 아니고요. 진짜입니다. 이놈의 자신감, 대체 근본이 뭔지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이게 원대한 야망이 넘실거리는 송산 그린시티 계획도입니다. 대한민국 수자원공사가 이름을 걸고 20년 이상 건설 중인 초대형 프로젝트. 면적만으론 부천시, 광명시보다 넓은데요. 하도 커서 동, 남, 서, 시계 방향 따라 순서대로 개발합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오냐고요? 국제 테마파크, 마린 리조트, 실버타운, 스포츠 컴플렉스, 애교타운, 도심풍화, 에코팜 화해단 등의 문화, 레저 시설뿐만 아니라 4차 산업 관련 기업들까지 대대적으로 유치할 예정. 그럼 지금 소개할 전원 마을은 바로 요 자리. 좀 더 크게 보면 이만큼입니다. 규모가 상당하죠? 단독주택 용지로는 아마 몇 손가락 안에 들 겁니다. 크게 봤을 때 왼쪽으로는 송산 그린시티의 핵심 국제 테마파크가 들어서고요. 오른쪽으론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가 놓여 있습니다. 자, 설명은 이쯤 하고요. 더 자세한 건 이동하며 이어가죠. 요렇게 들어가면 본격적인 전원 마을. 이 마을 앞쪽은 상가주택들로 채워진 익숙한 모습.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이야, 예쁜 집들 참 많네요. 특히 유명한 건축회사 모델하우스들이 여기 한자리 다 모인 게 신기했습니다. 여기저기서 뚝딱뚝딱 한창 공사 중인 모습이었는데요. 오직 단독들만 이렇게 많이 집중적으로 시공되는 모습 역시 새롭더군요. 마을 주변 상업시설을 한 바퀴 돌아볼까요? 대형 교회를 끼고 돌면 요 왼쪽이 전부 상가들. 대부분 아직 다 자리를 잡지 못했는데요. 그럼에도 1층은 유명 프랜차이즈들로 거의 메꿔진 모습이었습니다. 이야, 도로 참 시원하게 깔렸네요. 이 대도로와 상가를 경계로 아파트와 전원 마을이 구분됩니다. 차로 천천히 움직이다 보니 이것저것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도로는 참 넓고 시원시원한데 정작 대중교통은 어떨지 모르겠네. 여기서 서울까지 과연 얼마나 걸릴까? 계획된 신도시니 초중고는 다 들어와 있겠지. 마을에서 걸어서 모두 통학 가능할까? 아직까지 주된 생활권은 시청 소재지 고잔동. 그럼 대형마트와 종합병원도 다 거기 있나? 동네가 온통 공사 중인데 대체 언제쯤이면 정리가 될까? 또 여기서 바다가 참 가깝던데 근처에 가볼 만한 데는 어디가 있을까? 이 정도면 대략적인 이 마을 분위기는 파악되셨을 겁니다. 그럼 아까 떠올렸던 그 작은 질문들 직접 걸어보면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본격적인 도보 여행 함께 시작해 보시죠.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세솔동 전원 마을. 그렇다면 대중교통도 완전 짱 편할까? 마을 가까이 지하철 노선은 두 개씩이나 되지만 서울 강남까지의 여정은 조금 많이 험난합니다. 여기 좀 보세요. 버스 정류장 녀석이 팽팽 놀고 있네요. 그래서 부득이 가까운 아파트 정류장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도착하면 거기서 123번을 타고 중앙역까지 또 30분 추가요. 어허, 다른 노선인 수인분당선 사리역까지도 이와 비슷한 방식, 비슷한 시간. 그럼 차라리 서울까지 한 방에 가는 버스는 없을까? 다행히 있습니다. 3102번. 여기서 강남역까지 약 1시간 50분. 물론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시간 빼고 말이죠. 이게 무슨 놈의 혁신이냐. 출퇴근 시간이 이렇게 힘든데. 진정하세요. 아직 모든 것은 과정 속에 있습니다.
기가 막힌 청사진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하지만 학교는 이미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2020년을 끝으로 초중고가 따라락 개교를 마쳤으니까요. 송린초, 송린중, 새솔고 모두 이렇게 마을 안에 있는데요. 마을 자체가 워낙 커서 모두 걸어서 통학하는 게 살짝 힘들 수도 있겠습니다. 끝에서 시작해 가장 먼 새솔고까지는 약 2.5km. 걷는 것도 좋지만 자전거라면 아이가 좀 더 편하겠죠. 그 외 큼직한 인프라들은 모두 구도심 고잔동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대형마트로는 가장 가까운 게 이마트. 여기서 15분 걸리는데요. 주변에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도 충분히 많으니까요. 올라가시면 됩니다. 종합병원은 그 유명한 고대 안산병원이 여기서 20분 거리. 더 가까이는 단원병원이 약 15분 거리에 있습니다. 가장 혁신적인 전원마을 송산 그린시티. 화성은 물론 안산 시흥까지 가세해 조만간 이곳을 세계인들의 놀이터로 만들고자 하는 야심찬 프로젝트.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런 막강한 주변 호재로 땅값 오르는 것보다 마을 안에서의 삶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 지금 당장만도 보세요. 여기서 자차로 1시간도 안 걸려 전곡항까지 골인. 거기서 바다 낚시나 요트를 즐겨도 되고요. 아니면 제부도에서 캠핑도 괜찮겠죠. 근처 공원들은 또 어떻고요. 가장 가까이 갈대습지공원만 해도 명품 예술이다. 거기다 대망의 2026년 신세계가 만드는 국제 테마파크 완공. 에버랜드 4배 크기에 세계 최초 체류형 테마파크가 될 거라니 벌써부터 흥분되네요. 아 그나저나 험난한 대중교통 이거 어쩔 거냐고요? 너무 걱정 마세요. 조만간 마을 안으로 시내버스 2개 노선을 확충할 예정이고요. 2026년 테마파크 개장에 맞춰 신안산선 테마파크역도 함께 오픈. 그 사이 이 엉뚱하게 끊어진 노선을 깔끔하게 이어주는 새솔역 역시 가능성 충분해 보입니다. 어때요? 이 정도면 제 말대로 가장 혁신적인 전원마을 맞죠? 하지만 이것들 모두 계획대로 됐을 때 얘기. 모든 일이 그렇게 순조롭기만 했다면 이 사업 이 정도로 늘어지진 않았겠죠. 모쪼록 이번엔 힘있게 추진해 끝까지 밀어붙여지길 기대합니다. 잘 보셨나요? 여러분이라면 이 마을에 들어와 살고 싶으신가요? 이번에도 제가 느낀 점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장점은 이렇습니다. 또한 아쉬운 단점은 이렇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언제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거독립 만세!